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태의 다양한 이름 36가지. 얼마나 다양한 이름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생태. 막 잡아 올리거나 얼리지 않은 것. 두 번째, 선태. 갓 잡힌 것. 세 번째, 동태. 얼린 것. 네 번째, 간태. 소금에 절인 것. 다섯 번째, 코다리. 반 건조 상태에서 코를 꿴 것. 여섯 번째, 국어. 말린 것. 일곱 번째, 건태. 마른 것. 여덟 번째, 짝태. 배를 갈라서 소금에 절여 널쩍하게 말린 것. 아홉 번째, 황태. 겨울철 찬바람에 얼고 녹기를 반복해 마른 것. 열 번째, 찐태. 황태를 말릴 때 날씨가 따뜻해져 물러진 것. 열한 번째, 깡태. 수분이 빠져 딱딱하게 마른 것. 열두 번째, 무두태. 머리를 잘라내고 몸통만 말린 것. 열세 번째, 노랑태. 노란색이 나는 것. 열네 번째, 백태. 갑자기 너무 추워져 하얗게 마른 것. 열다섯 번째, 먹태. 갑자기 따뜻해져 검게 마른 것. 열여섯 번째, 파태. 흠집이 생기거나 일부가 잘려나간 것. 열일곱 번째, 골태. 잘못 말려 속이 붉고 딱딱해진 것. 열여덟 번째, 노가리. 어린 명태를 바짝 말린 것. 열아홉 번째, 외태. 성체지만 크기가 작은 명태. 스무 번째, 아기태. 어린 명태. 스물한 번째, 그물태. 유자만 그물로 잡은 것. 스물두 번째, 낚시태. 낚시로 잡은 것. 스물세 번째, 조태. 주낙으로 잡은 것. 스물네 번째, 진태. 동해안에서 잡은 것. 스물다섯 번째, 강태. 강원도에서 잡은 것. 스물여섯 번째, 간태. 강원도 간성 앞바다에서 잡은 것. 스물일곱 번째, 원양태. 원양어선이 큰 바다에서 그물로 잡은 것. 스물여덟 번째, 지방태. 근해에서 잡은 것. 스물아홉 번째, 춘태. 3, 4월 봄에 잡은 것. 서른 번째, 동태. 겨울에 잡은 것. 서른한 번째, 사태. 음력 4월에 잡은 것. 서른두 번째, 오태. 5월에 잡은 것. 서른세 번째, 추태. 가을에 잡은 것. 서른네 번째, 막물태. 끝물에 잡은 것. 서른다섯 번째, 꺽태. 산란 후 뼈만 남은 것. 서른여섯 번째, 금태. 명태가 귀에 금처럼 비싸다는 의미. 저는 새삼 지금 이 명태 이름들을 읽으면서 명태가 너무 고마워졌어요. 저는 노가리도 좋아하고 먹태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몸을 사시사철 저에게 이렇게 준 것 같아서 명태에게 고맙다는 말을 갑자기 하고 싶네요. 명태 이름이 36가지나 있다니 저는 새삼 놀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가리를 좋아하는데 노가리 맛있죠. 너무 고마운 생선 같아요. 오늘 영상은 명태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